자, 내일 경기를 위해서 내가 타이틀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동안 고된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들려주세요. 훈련을 어떻게 했고. 아, 다른 선수하고 시합했으면 이 정도로 열심히 못했는데 김기영 선수랑 시합하기 위해서 많은 동기가 돼서 훈련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혁 선수 말씀 받으시고요. 김진혁 선수도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방진수도 제가 피지컬이 많이 좋아서 그걸 뒤처지지 않고 피지컬 훈련 때 많이 하고 평소에 테크닉을 많이 쓰는 쪽으로 테크닉 연습도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뭐 필살기 같은 거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집중적으로 뭐 어떤 걸 준비할까? 진지하게 해야 돼. 진지하게. 황기준 선수. 필살기 같은 거 준비하고 있다. 유지. 필살기 준비 안 했습니다. 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내일 그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저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이 될 텐데 승리했다는 가정 하에 세리머니 준비한 게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저는 벨트 신성하게 생각이 들게 벨트를 가지고 안 하고 평소에 축구를 좋아해서 그리즈만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선수 세레머니. 아, 축구 세레머니. 황진수 선수님 생각은 하고 있나요?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멋지게 또 이제 두 선수 같이 저 황진수 선수 앞에 있는 패드컵 챔피언 벨트 들어주시고요. 같이 양손에 들어주시고. 자, 두 분 다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포즈 하시고. 네.